어서 와. 나비야, 종이놀이 해요. 정말 잘했어. 그래 그래, 여기가 훨씬 마음에 든다. 맞아. 좋아. 그러게, 여기가 훨씬 좋다. 어? 빼왔다. 뭐야 뭐야? 뭐야 그림아? 그러게, 뭐가 왔을까? 그림아, 뭐가 왔니? 영차. 불만세님이 나비야 선물 우리가 주문한 거 보내주셨나봐. 와, 시간 딱 맞춰서 잘 보내주셨네. 그러게 그러게, 우리 어서 열어보자. 그래, 그리고 저 예쁜 상자 우리가 준비한 거 가져올게. 그래 그래 행운아, 어서 가져와. 양차 가져왔어. 우리 그럼 선물을 뜯어볼까? 좋아, 그럼 뜯어보자. 신마세님이 편지도 보내주셨다. 그러게, 신마세님이 편지도 보내주셨네.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을 볼까? 와, 멋지다. 오, 그러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걸. 그러게, 좋다. 어서 우리 여기다 담자. 그래, 상자에다가 예쁘게 포장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선물을 꺼내볼까? 안녕하세요. 종이놀이 하는 나비야예요. 오늘은 우리 고양이 친구들이 이제 생일 잔치 준비하면서 받은 택배 상자랑 그 다음에 선물 상자 준비했던 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A4 용지가 택배 상자 만들 거고요. 다음에 밑에 선물 상자 뚜껑 이렇게 만들 거고, 뿔하고 칼인데, 이 칼은 지금 이게 A4 용지잖아요. 근데 A4 용지를 다 쓸 게 아니고 A4 용지를 이렇게 상자 잡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지금 자르는 거, 이거 할 때만 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르는 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접어서 이거 자르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택배 상자 접어볼게요. 이렇게 정사각형 자른 거로 먼저 이렇게 처음에 원래 세모접기 한번 돼 있었잖아요. 그대로 또 한번 세모접기 다시 할게요. 상자 접는 법이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자동차 만들었던 상자 접기랑 같고요. 마무리 할 때만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방석 접기 하고요. 이거는 고양이 친구들 자동차 만드는 거 참고하면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상자, 그 다음에 뚜껑, 이것도 여기까지 다 접어가지고 올게요. 자, 뚜껑까지 이렇게 접어왔는데요. 뚜껑은 여기 접는 법이 좀 달라서 이렇게만 접어가지고 왔어요. 자, 문접기 여기 할 때요. 여기에 한 0.3cm 정도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선이 지금 중심선이 여기거든요. 여기보다 한 0.3cm 정도 이렇게 좀 덜 만나게 해야 돼. 왜냐하면 뚜껑이 닫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조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0.3cm 정도 이렇게 하고요. 펴고 이쪽도 역시 0.3cm 정도. 뭐 자로 재서 표시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조금만 이라는 느낌으로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접고요. 빼상자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펴서 양쪽에 이 부분을 속으로 한번 넣고 이렇게 접고, 이쪽도 속으로 넣고 이렇게 접고. 자, 그럼 이렇게 상자 모양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만 접을 거예요. 먼저 여기 위에 세모 있죠. 이 부분을 여기다 접고 이쪽도. 좀 이게 택배 상자라서 좀 풀칠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접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도 풀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접힐 거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풀칠을 하고요. 아, 여기는 안 해, 밑에는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있죠. 옆에도 풀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옆에 세모 접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꽂고 이렇게 하고요. 이쪽도 여기 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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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꽂고 이렇게 하고요. 이쪽도 여기 부분 이렇게. 얘를 각을 잘 잡아줘야 돼요. 상자니까 더 튼튼하게 더 잘 잡아줘야 돼요. 각을.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접으면 여기가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고, 이쪽에는 고양이 친구들이 받는 거잖아요. 여기다 고양이 친구들.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택배를 여기다 이제 물건을 넣어야 되잖아요. 테이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택배를 택배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프로 붙일 땐 한쪽을 먼저 상자 한쪽을 먼저 붙이는 거예요. 좀 진짜로도 이렇게 택배 보낼 때 이렇게 붙이면 좀 더 잘 붙여요. 자, 붙이기가 좀 편해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좀 당겨서 꼭 누르면 이렇게 붙어요. 자, 그리고 양옆에 쏙 이렇게, 쏙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택배 상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펴서, 자, 이렇게 해서 한쪽 이렇게 양쪽 이렇게 마주보게 접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그 고양이 친구들 자동차에서처럼 접는데 양쪽을 다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랑 양쪽에 양쪽 이렇게 접고 이렇게 꼭 누르고, 여기도 접고 누르고 해서 여기 안에 숙하게 눌러주고 각 잡는 거 하면 아래 상자가 완성. 자, 이제 아까 이렇게 접어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펴서, 자, 여기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양쪽을. 그럼 여기가 이렇게 조금 남는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자랑 높이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상자보다 한 반 정도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도 반 정도. 자, 이쪽도 접다 펴주고, 이쪽도 여기에서 반 접어줄 거예요. 자, 이쪽도 여기 반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을 다 접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펴고요. 반 접은 채로 이렇게 세워볼게요. 자, 이쪽도 반 접어주고 이렇게 세울게요. 그러면 옆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또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접혀 있어요.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접혀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 안에 꼭 맞도록 이쪽도 여기 대각선별로 여기도 눌러줄게요. 이렇게 양쪽을 다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잡아당기듯이 꼭 눌러서 각 세우고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상자보다 더 짧은 뚜껑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해볼게요. 자, 풀채는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면을 전체적으로 다 풀채를 할게요. 맨 아랫부분만 빼고 풀채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조립해 볼게요. 자, 이렇게 꼭꼭 잡고 자, 이렇게 양쪽도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도 꼭 눌러주고 양쪽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각 잡아주는 거 각을 꼭 잡아줘야지 더 상자도 더 잘 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완전 예쁜 색이 됐죠. 이렇게 택배 상자랑 이렇게 선물 상자 두 가지 완성을 했어요. 그럼 필통 가져와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 상자를 뭐 화일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접어가지고 화일에다 보관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나중에 쓸 때는 이렇게 각을 잡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너무나 멋진 상자들 만들어봤어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에다 또 이걸 넣어서 선물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고양이 친구들이 또 어떤 준비를 할까요?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실마사님이 보내오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한데요.